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또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대형주들이 잘 가는 듯 싶었더니 오늘은 또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또 근데 그 전부터 계속 5G 관련 주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미리미리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의견 유효하십니까? 네, 제가 5G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많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방문을 했고 그 방문 일정 중에서 그 버라이즌의 CEO를 만나면서 이 5G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 5G의 속도, 인터넷 속도가 뭐 담보되지 않는다면 성장하기가 어려운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5G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자가 계속해서 지연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뭐 기대감이 컸었던 5G 장비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내놨었고 그에 따른 실망 매물로 거의 1년 가까이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올해부터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수주를 따내면서 우리나라 그 장비주들, 5G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실질적인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실질적으로 3분기부터 많은 5G 장비주들이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고 올해 4분기나 내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G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5G, 우리나라만 5G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전체적으로 이 5G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가 최초 상용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가져가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최근에 수주 물량이 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 분야도 많지만 사업 분야도 많지만 이 5G 장비 쪽으로는 전 세계 점유율이 7%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이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방문해서 뭐 버라이즌 CEO도 만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 대선 후보들 역시도 이 5G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메타버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5G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실제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은 많이 있지만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되는지 유입되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5G 쪽에는 자금이 일단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쪽은 자금이 몰리고 좀 섹터가 선별적인 이 5G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G 종목들 중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볼까요? 예,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간에 이 5G 장비를 이번에 유럽에서 보다폰에서도 수주를 했고 뭐 다음 달에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런 수주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 5G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장비를 보급하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 5G 장비에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소형 기업들의 장비를 국산 장비를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5G를 납품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기업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최근에 많이 올라간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삼성전자향 기업으로서 오이솔루션이란 기업을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광 트랜시버 관련돼서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데 이 부품이 이제 유무선 통신에 관련돼서 필수 부품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삼성전자가 수주를 해서 뭐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삼성전자향 기업인 오이솔루션 역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G는 어떻게 보면 5G, 6G 전부 다 이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의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5G라는 것은 사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도 계속해서 들었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통신 그 속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5G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제 해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후반이나 2023년도가 돼야지만 상용화가 전체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우리나라 장비주들은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는 시장을 좋게 보는데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좀 더 변동성을 원하신다면 이 5G 장비주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해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5G 관련 종목 중에 삼성전자 향 매출 입안 오이솔루션 앞으로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